오픈AI 캠퍼스의 배움 공동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화면이 지금 배움 공동체 요거예요. 자, 여기에 좀 설명들이 많이 부과가 될 텐데 그 내용들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움 공동체가 뭐냐?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건 기존의 어떤 초중고 및 대학으로 대표되는 교육 인프라죠. 대학으로 대표되는 교육 인프라를 대체하거나 혹은 보완하는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배움 공동체는 그냥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니라 인프라로서 구성되고 있는 거예요.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프라는 포괄적이고 전면적이고 광역 단위로 체계적으로 조직 운영되는 뭔가를 인프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통 인프라, 금융 인프라, 의료 인프라 등등. 그죠? 의료라고 하는 인프라는 병원과 의원과 의사와 약사의 분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거죠. 따라서 배움 공동체도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겁니다. 배움 공동체는 정형적이고 정형화된 인프라이고, 얘는 기본적으로 SSB 기반입니다. SSB는 뭐예요? 밑에 이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은 SSB는 디센트럴라이즈드 SNS입니다. 그죠?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이에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달리 디센트럴라이즈드입니다. 데이터의 주인.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소유자가 누구냐니까, 데이터의 소유자가 는그 데이터의 생산자라는 거죠. 그게 디센트럴라이즈드 SNS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쨌거나 SNS가 되고 데이터의 소유자 관점이 달라진 그러한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고 가정을 할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채널 아키텍처 있죠. 채널 아키텍처가 결국 각각의 채널이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채널이 각각의 공동체, 어떤 분은 지식과 기술, 학습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계층 구조로 가시죠. 계층 구조. 공간 웹의 계층 구조입니다. 웹의 계층 구조. 무슨 말이냐니까, 마을 채널, 마을 단위, 읍면동 단위가 되겠죠. 읍면동 단위의 채널. 있고, 그것이, 그 상위에 도시 단위의 채널 있고, 그 위에 광역 단위, 그 위에 국가 단위 등등으로 채널,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이죠. 글로벌 채널. 예를 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머신 로보틱스를 공부한다. 로보틱스 채널. 제가 살고 있는 한경면, 제주시 한경면 로보틱스 학습 채널. 이죠. 채널. 요 상위에 제주시 로보틱스 학습 채널 있고, 그 위에 제주도, 그 위에 한국, 그 위에 글로벌로 연결돼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채널에서 배움 공동체의 특징을 레피테이션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레피테이션. 각각의 채널 내에서 누가 언제, 누구와 어떤 주제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하였으며 그로써 어떤 레퓨테이션을 획득했는가, 레퓨테이션을 획득했는지 빠짐없이 기록합니다. 레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스택 오버플로우,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스택 오버플로우 들어가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채널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 각각은 자신의 레퓨테이션을 가지게 되죠. 이 레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내에서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게 도움을 준 정도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레퓨테이션이 그 사람의 크레딧이 되는 거죠. 레퓨테이션 이퀄 크레디터빌리티. 신용도가 되는 거죠. 어느 한 시민의 신용도,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나 그 사람이 지난 수십 년간 그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배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움 공동체는 자발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후술하는 이제 프론티어 지도자 그룹 오픈에시 컴버 오픈에시에 있는 소속된 프론티어 지도자 그룹이 프론티어 지도자 그룹이 각각의 어떤 채널들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학습을 하려면 뭔가 학습에 필요한 컨텐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컨텐츠를 누가 만드느냐는 거죠. 누가 컨텐츠를 만들느냐. 바로 오픈에시 캠퍼스 가는 겁니다. 캠퍼스는 각 채널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기술 컨텐츠 및 관련 프로그램을 작성, 제작해서 제공합니다. 그럼 누가 이걸 하느냐는 거죠. 바로 코어 그룹에서 합니다. 오브라 그럴까요? 오픈에시 캠퍼스에 소속되어 있는 코어 그룹에 있는 지도자들을 하는 역할은 어떤 로보틱스면 로보틱스, 머신러닝이면 머신러닝 혹은 무슨 뭐 중국 음식이나 한국 음식이나 그런 각각의 필요한 지식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러한 제공된 지식 컨텐츠를 그 각 채널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프론티어 지도자 그룹이 하게 되는 거고 각 구성원들은 전달받은 컨텐츠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로부터 배우는 그걸 런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런 러닝. 이건 결국 이런 교육 철학이에요. 하나의 교육 철학. 교육 철학이고. 철학이고. MIT와 하버드의 수로 나온 철학입니다. 이것을 오픈에시 캠퍼스가 구현한 방식이 바로 배움 공동체입니다. 구현합니다.